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승희. 네, 여기는 잠실이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진짜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개묘년으로 2023년도 띠에 대해서 충운을 좀 봐드리고자 여기에 이제 또 한번 섰습니다. 이제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총운에 대해서. 용띠들은 기회는 많이 있으나 눈을 크게 띄고 바라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다 뒤집었을 수가 있다. 인간으로 인해서.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과 내가 사업이나 영업이랑 모든 것을 내가 사람한테 당할 수정이다. 그러니까 당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용띠들이 삼재잖아요. 네. 묵는 삼재죠. 이제 2023년도는 묵는 삼재니까 삼재 프리액맥이 꼭 하십시오. 용띠들.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맞을 수 있다. 당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건 뭐냐 그러면은 중상모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.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바가지를 독박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삼재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. 이제 나쁜 거, 이제 잘 안 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삼재가 들어오시는 건 삼재 액맥이, 그 다음에 삼재 풀이 액맥이 신자진이잖아요. 그 다음에 원숭이띠, 용띠, 그 다음에 쥐띠, 이렇습니다. 동짓달, 2022년도 동지달로 초하루서부터 삼재 풀이 액맥이 저기 접수를 받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고 한 분당은 37만원입니다. 그러니까 나쁜 거 운받고 그러시려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 30%를 플러스가 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진생 용띠요. 용띠들은 올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학업하는 사람은 내가 다 아는 건데도 실수해서 점수가 깎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차 2차 3차 뭐 이러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안 되는 확률이 많이 높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기회 2024년 또 있잖아요.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돈은 뭐 재물도 괜찮습니다. 그런 대로 네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데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네. 단밥 먹고 단밤을 자야 된다.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병이 생겨요.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. 24살 용띠들이 굉장히 예민해요.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. 그냥 수면제, 이제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수면제 먹는 분도 계실 것이고, 잠이 안 와서 뭐 약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, 그러니까, 운동하고 자꾸만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. 삼재 풀이 액맥이를 조금 해서 가시면, 네, 부드럽게 해운년을 잘, 1년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저기 무진생 36살 아 굉장히 사고방식이 틀리네요. 사고방식이 네 사고방식이 굉장히 틀린 분이에요. 뭐라 그래야 되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. 이 머리가 큰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. 큰 머리가 작은 머리들 말고요. 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운은 대통입니다. 그러니까 삼재가 있다 하더라도 운은 대통인데 그걸 운 대통을 다 받아서 가실 것인가 안 가실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네요. 그래도 삼재풀이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삼재는 이제 내가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. 운은 좋으나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신다 그래요.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련을 두지 말아라.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러시네. 뭐를 행했으면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잡지 말 가는 사람 잡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. 네 오는 사람 잡지 말아라. 그러듯이 네 잡지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미련해서 다시 잡아서 같이 일을 한 거나 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.
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마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렇게 하고 금전운은 아주 좋습니다. 운은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다 갖고 오는 돈을 이상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%를 내가 갖고 온다. 운이 좋아서 갖고 온다. 근데 이 돈을 다 갖고 오지 못합니다. 한 50%뿐이 못 갖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? 네. 그러니까 이제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애정운. 애정운도 괜찮습니다. 네. 그런대로 좋아 보여요. 네. 그 다음에 건강. 속이 굉장히 쓰립니다.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이게 속이 쓰려갖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, 그런 거를 이제 가서 이제 조심하시고,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약을, 치료를 하셔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병진생, 48살이요. 아우, 삼재는 있으나,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. 아, 이거 포기할까? 아, 저거 포기할까?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다 갖고 가세요. 운 좋습니다. 운이 이제 삼재 때면서도 운이 좋은 삼재도 있고, 날삼재, 월삼재, 일삼재 막 진짜 많아요. 삼재가. 그걸 내가 다 얘기는 못해드리고,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오면 벌써 밑바닥에 벌써 나쁜 기운이 깔립니다.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. 네.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. 그게 다 내게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. 네. 포기는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라. 이런 말이에요. 운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투자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투자. 투자는 아직 하지 마세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초반에는 운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2023년도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저기 하반기에 한 6월달부터는 살살살살 잘 풀리는 형국이다 그러세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연애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게을러 걸라뇨? 게을러요.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가려고 그러면은 게을러서 그런 게 있잖아요.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 게을러져요. 게으른 분도 있고 굉장히 빠릇빠릇한 분도 계시는데 게으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48에 영띠. 그러니까 좀 게으름 피지 마시고 활력소를 가지고 화이팅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임진색 72살. 아유, 너무 얕게 놀아가지고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는다 그래. 너무 얕게 놀아서.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. 너무 얕게 놀면은요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힌다. 어느 정도 선에서, 그러니까 한 50%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남한테 욕도 안 먹고 구설랑설 입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친척과 그 다음에 주위의 지인들과 그런 데서 욕을 이상하게 많이 드시는 분 같아요. 72살에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순조롭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미쳐주라는 얘기죠. 좀 미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72살에 암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암들이. 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72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건강하시고 좀 베풀고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72살은 자식 때문에 꼭 속을 썩일 것 같아요. 자식들. 근데 돈 있는 분들은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얼른 주세요.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말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. 그러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속 썩이는 자손이 꼭 있어요. 지금 올해 속을 굉장히 썩을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는 분들은 한번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